라인 살았나요? 아, 그래요? 어떻게 저 몰래 뭐라도 하신 거 아닌가요? 아니 두 분이? 지난주 주제가 우리 명품 핫바디 만들기였잖아요. 어, 네.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듣고 나니까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. 한 번쯤 좀 해보게 돼서. 네. 나만 안 했네. 또 나만 안 했어. 어, 아니야, 근데 언니 얼굴에서 티가 하나도 안 나요. 근데 어, 진짜 지윤 씨는 늘 관리되는 얼굴이에요. 걸른 소매만 입잖아요. 옷이 좀 점점 펑퍼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뭐, 저도 나름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정시아 씨가 그러다 영원히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. 이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.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. 아니. 아, 하여튼 이상해요. 네. 약간 이런 귀여운 매력에 우리 백지사님이 반하여 그렇게 또 시아 씨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추진하였나. 맞아. 20대 때 결혼해가지고. 눈물 없이는 네. 못 듣는다는 그 이야기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차차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은 네. 정말 특별한 분이 오신대요. 아, 네, 지난주도 서유리 씨 덕분에 저희가 많이 긴장했잖아요. 맞아. 이번 주도 긴장의 연속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진짜 인형 같으시다. 요정. 인형 없이. 역시 아이돌은 달라요. 안녕하세요. 결혼 1년 차 세댁 우혜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상큼해.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? 이제 서른 됐어요. 어머 네. 너무 동안이다. 어쩌자고 이렇게 빨리 결혼해. 또 20대에 결혼한 한 분이 또 계시네요. 그러네요. 네. 아직까지 너무 알콩달콩이죠? 그렇죠. 이제 1년 차 됐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언니들한테 오늘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. 아~ 근데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요? 저는 네 긴장. 저희 무서우세요? 아니요 아니요. 여기서 오랜만에 사람은 나 정도밖에 없는데. 베테랑 네. 결혼 생활 오래 하신 언니들 앞에서. 저는 지금 13년 차. 네, 13년 차. 13년 차 갔죠. 네, 13년 2009년에 차. 했고. 네. 두 분 다 10년이 네. 넘었고. 전 사실 만으로 하면 이제 2년 좀 넘어서 크게는 차이가 안 나죠. 새내기네. 네.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특별히 좀 가져왔어요. 이거 좀 놀라실 것 같은데.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야 돼. 아니 왜 비누를. 빨래비누 아니에요? 비누 같죠. 네. 왜 여드름 터뜨릴 때 그 기분 좋은 있죠. 이게 짠 피르가즈. 나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전 병원에 살 수 있어. 나 소름 끼쳤어. 피지가 나오는 거는 속 시원하게는 이게 너무 커. 아. 피지가 너무 커서. 좀 모공이 좀 크죠. 이거 혹시 리필 되나요? 피지는? 피지 리필 되나요? 리필 가능합니다. 약간 이 느낌이 어머. 진짜 같아. 한번 해볼게요. 진짜 같아. 그 매력에 하는. 한번 해보자. 너무 이상한 것 같아. 이거 만지는 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. 되게 웃긴 거야. 너무 이상한데. 아, 끝까지 끝까지 짜는 거 알죠? 이 느낌이 있구나. 아, 이상한데 이상한데 알겠죠? 시원해. 매력인데.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. 야, 계속 보게 돼. 다음은 이거 제품인데요. 뭔지 알죠? 딤섬. 혹시 그거 말지 그거. 진짜 같죠? 그 슬라임은 아닌데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. 스트레스. 저거 같다. 약간 저거 같다. 가슴 속에 실리콘. 약간 느낌이. 이거 너무 재밌다. 저 이거랑 똑같은 느낌을 알아요. 뭐? 시아 씨 여기 한번. 아 여. 아, 나는 애교 엉덩이. 조카 있거나 하면 선물 하고 싶은. 또 급하면 이렇게 또. 그 대신 꼭 짝수로 가지고. 그쵸 그쵸 짝수. 네, 급하면 이렇게. 너무 순수하게 조카한테 선물해 주라는데 우리는 어디다 넣어. 이미 찌들었어. 너무 안돼 안돼. 그러니까. 네.